안녕하세요.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입니다. 오늘은 4월 초파일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는 조계사 앞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계사 정면에서부터 자세히 그 풍경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조계사 앞의 어린 동자와 학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화려한 그 연등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문을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왼쪽에는 다른 데와는 다르게 그 철로 된 그 상이 서 있군요. 화려한 그 조계사 안의 풍경입니다.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이거 사진 좀 찍어 주세요. 네. 지난 어제 그 행사를 했던 그런 연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. 아주 밝은 미소의 스님이 웃고 있는 꼬마 동자인가요?
대웅전 앞의 그 표정입니다. 대웅전 앞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 주위로 등불이 많이 있습니다. 가족들이 만든 부분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연등이 전부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군요. 이제 대웅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스님이 불상이 큰 게 세 개가 있나 봅니다.
봐봐. 1, 2, 3, 김치. 아, 이거 뭐야? 오케이. 마이 걸프렌드. 멕시코 Are you like Korea? Yes, I like it. Oh, beautiful. Very good. Thank you. My turn? Yes. Okay.대웅전에서의 풍경입니다. 엄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시원을 들고 있습니다. 대웅전 앞에서, 조계사의 대웅전 앞에서 김수범의 그 한국의 한류 문화에 대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